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진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무척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출근길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눈이 오면 서둘러야 하는 이유, 그것은 출근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이렇듯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아직은 몸에 배지 않는 듯합니다. 어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법정 시한보다 48분 늦게 통과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걸 48분밖에 늦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가 정상화된다면 무려 48분이나 늦게 통과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48분이라는 시간이 이렇듯 우리 정치를 상징하는 의미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무려 48분이나 늦게 이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제 주거래 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안박 연대를 하자는 문재인 대표 제안에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 전대를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죠. 근데 문 대표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을 거부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안방이죠. 광주의 민심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특히 호남발 신당 추진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표냐 안철수 전 대표냐 호남 민심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현지 민심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일보 최권일 정치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인가요? 광주 예. 갔었죠, 그죠? 예, 예. 근데 문재인 대표는 가끔 광주 가면 민심이 싸늘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느꼈을 것 같습니까? 분위기 어땠어요? 예, 그 안철수 대표가 1박 2일 광주에서 굉장히 그 광폭 행보를 했습니다. 예. 마침 전 그 지난번 대선 후보 때처럼 굉장한 광폭 행보를 했는데 좀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그 혁신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한 600여 명 정도의 지지자라고 봐야 되나요? 광주 전남 지역민들인데 한 6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예. 굉장히 호응이 뜨거웠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문재인 대표 때는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죠. 최근 그 문재인 대표의 뭐 광주 지역, 뭐 전남, 광주 전남 지역, 호남 지역의 그 지지율을 보면 그랬고, 지난 16일 그 문 대표 광주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 좀 비교가 됐었습니다. 그런 예. 지금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여섯 개 항목, 포버노차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건 예.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예 안철수 전 대표 별명이 본인 스스로 강철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예. 뭐 강철수가 됐다라고 호남 민심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 내려왔을 때 여러 번 취재를 했지만 예. 최근에 그 어투 표정 예.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한 어조 그다음에 예. 강한 인상 예. 뭐 최근 뭐 광주에서 뭐 문안박 연대에 대한 그 발언들도 수위가 굉장히 높았을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동안에 뭐 양보만 했다는 것 때문에 예. 지지자들이 많이 좋게 옆에서 강한 안철수가 되더라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안철수 그래가지고 별명이 철수 안 하는 이 사람인가 뭐 이런 얘기 안철수하고 이름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 18일 날 문 대표 광주 갔었던 얘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뭐 조선대 강연에서 문안박 연대 이것도 사실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생각해가지고 광주에서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 지자체 의원들이 거의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8일 저의 강연 때 사실상 무한박 제안을 할 거라는 예. 무한박 연대 제안을 할 거라는 뭐 보도도 미리 나오고 의견도 됐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 지역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예. 특히 그 항상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가 내려오면 지방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좀 참석을 합니다. 그런 행사들에 당 대표가 오면 예. 그렇죠. 당 대표다 보니까 근데 그날 지역 국회의원이나 특히 광역의원이죠. 전남도나 예. 광주시 의원들. 예. 이런 분들이 참석을 거의 안 했습니다. 일부 그 기초의원들, 그러니까 구의원들. 예. 몇몇과 그다음에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 예. 몇몇이 얼굴을 비췄을 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도 안 오고 광역의원도 한 명도 안 왔다.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분이요. 네. 뭐 일부에서는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돌았다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쪽 지역 정치인들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특히 이쪽 지역 국회의원들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표 사진을 찍지 말아라. 떨어진다라는 그 일부 지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호남민심이 문재인 대표한테 싸늘할까요? 아니,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지금 반응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19대 대선이죠. 예. 그래서 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높았죠. 예. 그러니까 뭐 안풍의 진원지라고 할 정도로 국내에서 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높았던 게 사실 이제 문 대표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 시절에 뭐 호남소에 인사차별에 앞장섰다는 설들이 많았습니다. 예. 문 대표는 이제 이를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이제 해명을 했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 사실 그 대선 당시 문재인 대표가 얻었던 92%의 이제 광주 지역의 지지율, 사실상 거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했었었는데, 그 대선 패배 이후부터 사실은 좀 많이 그, 뭐랄까요?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그 19대 예. 총선에서부터 대리 선거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친노에 대한 반감 좀 이런 것들도 좀 많지 않았나 예. 분석을 해봅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뭐 문안박 연대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죠. 혁신전대 안철수 의원의 제안인데 여기서 전남 광주 분들은 뭐 혁신전대 쪽으로 좀 더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지금까지 얘기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크게 분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여론을 보면 문안박 연대에는 사실 뭐 호남이 빠졌다. 예. 뭐 호남 인물이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의 지지자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좀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문안박 연대는 그 문안박끼리 나라묻기라 뭐 하면서 호남이 빠졌다라는 것들이고 예. 혁신연대 그러니까 저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제안을 했던 역제안했던 혁신연대 같은 경우는 예.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더 크죠. 크게 봤었을 때는 예. 이제 일부에서는 이 두 개 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걸로 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냐,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번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호남이 좀 홀대받는다라는 얘기 혹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죠. 처음에 광주와 전남, 그러니까 호남에서 의석, 부석에서 3석 정도가 없어질 거라고 했고. 예. 지금 현재까지도 뭐 선거구 획정이 뭐 발표가 안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총선 입지자들, 그 다음에 그 지역민들, 그러니까, 아직 획정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설들은 많습니다. 어디, 지역이 예. 어디가 합쳐질 거라는. 예. 이런 것 때문에 지역민들 간의 갈등도 꽤 큽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신당에 대한 지지는 높은가요? 신당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많습니다. 지지가 높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죠. 사실 천정배 의원이 지난 보선에서 그 당선이 될 때 천정배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서로 당이 창당되는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호남 지역이 차기 대선 주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뭐 수치를 밝히기는 좀 네, 그렇지만, 네, 그럼요. 예. 사실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 문재인 대표 이렇게 야권에서는 이런 뭐 순서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지역에서 확실하게 뭐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선택했다, 어떤 분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예.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뭐 아시겠지만 광주가 의외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뭐 손학규 전 대표 이렇게 대권 예. 후보들이 야권에 있었을 때도 예. 사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 굉장한 지지율이 높았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박원순 시장이 좀 앞서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론조사에 들어가지가 않고 있죠. 그죠? 근데 거기 손학규 전 대표가 요새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 손학규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습니다. 예. 당 특히 야당 제1야당이 시끄러우면서 예. 특히 야당 도시이다 보니까 호남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학규 전 대표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옵니다. 술자리에서나 사실 뭐 현장 취재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이제 호남은 그동안 이제 그 전략적 선택 그러니까 대권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호남 지역민들은 좀 전략적 선택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냐면 호남에 이제 차기 대권주자의 이제 그 반열에 올라가는 인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어떤 지역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안배를 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했는데 손학규 전 대표가 최근 들어 그 지역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지금 저희 나라의 정치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그 진보와 보수의 중간 예. 중간 지대에 있는 손학규 전 대표가 좀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예. 주변에서 많이 하고 뭐 조금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정치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게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어떤 진보 보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균형점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정현 의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이 됐었잖아요. 호남에서 네. 그죠? 그렇다면은 뭐 제2의 이정현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19대 총선 때부터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되니까. 4년 전이죠. 그러니까 4년 전 선거 때부터 이전 의원이 광주 서구에 출마를 해서 40%가 넘는 지지율을 얻었었고요. 그 당시에 그 야권 연대 후보하고
붙었었는데 40%가 넘는 좀 여당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었고요. 예. 그리고 곧바로 그 보궐선거에서 순천에서 당선이 됐었는데 예. 지금 광주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정승식품의약만전처장을 지내셨던 정승 후보가 지난번 서울 후보에 나왔었고요. 예. 지금 사실 지역에서 바닥 민심을 굉장히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보궐선거에 나왔던 천정배 후보하고도 이렇게 그때 붙었었던 후보인데요. 예. 지역에서 아직도 그때 당시에 그 공약을 좀 실천을 하면서 좀 표박을 가고 있는데 예. 사실 광주 전남 호남 쪽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여당 또 한번 찍어주자. 그러니까 예. 어떤 뜻이냐면 아니 이렇게 여당이 못하고 있는데 서영 진주는 못하고 있는데 표만 몰아주면 뭐 하냐. 차라리 뭐 여당이라도 찍어서 받을 건 받자. 나는 이런 분위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지금 지역 갈등, 지역 감정이 많이 옅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그 어떤 지금 주요 모순이 이제 세대 간에 보다는 이념적 그 어떤 차이점, 갈등이 가장 주요 모순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뭐 주요 모순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것도 뭐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일보의 최권일 정치부장이었고요. 신유리 출발세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길을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수입니다. 10살 근영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들과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아보는 건데요. 근영이의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복합장애와 무연골 형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영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구의 보금자리, 작은 단칸방에 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아 대책에서는 근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실 1만 명의 산타를 찾습니다. 02544-9544, 02544-9544 번호로 전화 주시면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딨나? 전화번호 이건가?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서울 지역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 지역은 7시 10분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근데요, 어제 기상청 예보는 1에서 3cm 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설로 변했네요. 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교통상황 안 알아볼 수 없죠. 나성숙 캐스터? 네, 교통상황 많이 어렵습니다.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부터 살펴드리는데요. 내곡 나들목서 구령터널 방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분당 수서로도 복종교차로에서 탄천 1교 구간으로 정체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많이 밀리진 않은데 오늘은 예외입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도 정체고요. 다시 수서 나들목에서 복종교차로 방향으로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도심 진입하는 데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청계요금소 부근 1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이 여파 더해지면서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도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까지 또 수암터널에서 조남분기점 장수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요즘 전 세계 정상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모여있죠. 지구가 조금만 더 뜨거워져도 큰 재앙이 닥치는 만큼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에너지 자립 마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마을이 바로 전라북도 임실의 중금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금마을에서 탄소 배출 줄이기를 주도하고 있는 김정흠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에너지 자립 마을. 우선 이 뜻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가정에 쓰고 있는 에너지를 자연에서 얻어서 활용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쓰고 있는 어떤 거요? 에너지. 에너지를? 네, 자연에서 얻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얻는다. 그러면은 네. 자연 어디에서 얻어요? 이제 많죠. 태양, 광, 태양열, 풍력, 지열, 화목. 이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화목이요? 화목이라는 네. 건 나무 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나무 같은 경우도 탔을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하긴 하지만 예. 자연적으로 부패를 해도 이산화탄소가 배출을 하고 내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탄소 제로가 배출이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태양력, 풍력, 지열, 화목 언제부터 이런 거를 좀 하자 이렇게 이 중지를 네. 모으신 거예요? 2009년부터 마을에서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제가 그때 2008년도에 자전거 만들기 워크숍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그때 석유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해서 지구 온난화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접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 혼자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같이 풀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금마을에서는 태양력, 풍력, 지열, 화목 중에 어떤 에너지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까? 현재 전기는 이제 태양광이 가장 많고요. 태양광이? 예. 예. 그리고 이제 난방으로는 이제 화목 보일러를 좀 사용량을 늘리고 있고. 예. 지열은 아직 사용 안 하세요? 지열은 그 효과 대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농촌 지역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군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상대적으로 설치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풍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비용 많이 들죠. 이 막 삥삥 돌아가는 거, 그 큰 바람개비 같은 거 만들려면 돈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제가 설치하기 전 1년 전에 소형 예. 풍력을 설치했었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 임실 지역은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투자 대비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태양광, 여기서 이제 전기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주민분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려고 주민과 대화를 좀 했는데요. 예. 이해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예. 초기에는 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3kW가 한 1,500만 원 했거든요. 지금 많이 내려서 이제 550으로 내려갔는데 그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득하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좀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 태양광을 바로 설치하기보다는 어차피 CO2 배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수거에서부터 했습니다. 동네에 소각하지 않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 자체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다. 9월 시도를 했었습니다. 아, 그 지금 3kW 생산하는데 1,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지금 비용이 줄었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 일반 청취자로 해서 3kW면 어느 정도 전기 쓸 수 있는 거예요? 3kW면 우리나라는 평균 이제 3.7시간을 태양 빛을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30일 곱하기 3kW 하면은 한 달 전기 생산량이 350kW 정도 됩니다. 예. 보통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 양 평균치가 350kW입니다. 그래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요거가 있으면은 전기값 안 내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죠. 기본료만 나오죠. TV 수신료나 기본. TV 수신료하고 기본료. 그러면은 마을 상당 주민들 상당 수가 이런 태양이 발전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31 가운데 전체는 하지 않았고요. 가정집은 10가구, 공공시설, 도서관, 마을회관, 방앗간, 마을도서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도 방과학교 프로그램으로 이런 그 에너지, 생태, 환경 이런 교육 시킨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네, 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때가 2030년이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현실의 문제로 다가가는 건 아직도 한계가 있다. 예. 그런데 이제 갈수록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좀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는 그런 인식이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공생, 상생, 공동체, 협력, 농업, 에너지, 환경 문제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이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의 가치관을 형성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제 방과후를 마을에서 하면서 그런 생태 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 농촌에서 결국 먹고 사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는 것, 그것은 이제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서 농산물의 CO2 발생량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방앗간을 생산하고 있는 두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기하는 겁니다. 아, 거기도 지금 눈 오나요? 예, 잠깐 나갔다 보니까 한방울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오늘은 태양광 발전 힘들겠네. 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에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조금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자립 마을이죠. 전라북도 임실 중곡마을의 김정흠 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관심 많은 뉴스부터 알아보죠. 네, 유치원이 아니고 로또다 이런 타이틀인데요. 예. 15대 1 이게 대학교 입학 경쟁률이 아니라 서울 지역 국공립 유치원 경쟁률입니다. 어제가 서울 지역 공립 유치원 추첨 날이었는데요. 예. 이 추첨 대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추첨은 30여 분 만에 끝났는데 추첨된 사람의 환호성과 탈락자의 한숨이 뒤섞여 대학 합격자 발표날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 공립유치원 입소 문제로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신도시 공립유치원의 수용률을 줄이는 정책을 내놔서 비판을 받고 있죠. 예. 네, 누리꾼들은 정부가 나서서 공교육 축소하고 사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워킹맘인데요. 종일반 아니고 반일반인데도 15대 1 경쟁률 뚫었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았네요. 유치원 네 군데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보내라는 건지 아이를 낳지 말라는 건가요? 이런 반응을 좀 보였네요. 그렇군요. 이게 더군다나 지금 사립유치원도 경쟁률이 좀 있대거든요. 네. 근데 공립유치원은 이제 값은 싸고 비교적 시설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경쟁률이 높은 건데 여기 딱 하나 긍정적이 있어요. 딴 거 다 좀 문제가 있지만 뭐냐면 저 어렸을 적에는요. 네. 공립이나 시립이나 구립이나 이런 게 오히려 사립보다 질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거는 긍정적이지만 네. 어쨌든 더 좀 많이 만들어야겠죠. 아이 많이 나라 그러면서 이런 거 하면 되지. 예.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지난 23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발생한 화장실 폭발과 관련해서 예. 사건 직전 인근 CCTV에 포착된 남성이 한국인이라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주머니로 보이는 물체를 든 모습이 CCTV에 찍힌 남성의 행적을 경찰이 추적을 해봤는데 그가 한국인이고 이미 귀국한 상태라는 것이 수사 관계자를 통해 파악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화장실에 남아있던 물체에서 한글이 기재된 것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물론 보다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혐한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결과적으로 혐한만 불러일으키는 우매한 행동이다. 이것은 애국심이 아니죠.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또 혹 막연하게 한국을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정확한 수사 결과 지켜봅시다. 이런 반응이네요. 예. 그 CCTV를 보고 어떻게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올해 크리스마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보낼 생각이신가요? 독일의 슈퍼마켓 체인 에데카가요. 최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누리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했는데요. 영상은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자녀들의 자동응답기 음성과 카드를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부음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바쁘게 살던 자녀들이 그제서야 지갑 속에 있던 아버지의 사진을 꺼 보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아버지 부음 소식을 듣고 검은 양복을 입고 아버지 집에 모였는데요. 자녀들이 아버지 집 문을 열었는데 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초도 켜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깜짝 등장을 하는 건데요. 내가 달리 어떻게 너희들을 모을 수 있겠니?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이어지는 2분 남짓의 영상인데요. 누리꾼들은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평소에도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 죄송할 뿐입니다. 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예. 내 자식 키우느라 부모님 생각을 못하네요. 이런 반성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우리의 추석이나 설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고향에 가고 자기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기숙사는 이때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세상에 빛을 본 지 한 시간밖에 안 된 아기가 최연소로 장기 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이런 기사인데요. 예. 해외 언론을 통해 소개가 된 사연입니다. 영국에 사는 이들 부부는 임신 3개월째에 남녀 이란성 쌍둥이 중 딸아이가 불치병인 문해증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문해증을 가진 아기는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나도 며칠을 예. 못가 숨을 거둔다고 하는데요. 예. 의사가 낙태를 권했지만 예. 부부는 아이가 무의미하게 떠나는 걸 원치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환자 한 명에게 두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예. 74분밖에 살지 못했지만 예. 영웅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 누리꾼들은 이런 결정을 내린 부부가 존경스럽습니다. 뱃속 아기의 상태를 알면서도 예. 태어나는 날까지 기다려준 부모가 놀랍네요. 이런 반응입니다. 아이가 살은 74분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명 목까지 다 합하면 수십 년 수백 년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이튼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